우선 강경화님이란 키워드로 어그로를 끌어서 죄송합니다. 해당 자료는 2개월 전에 제 채널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댓글을 보고 사실 기분이 매우 좋았었습니다. 해당 댓글에 언급되었던 선수님과 제가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제 구독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공대를 나왔고 기계공학 석사과정을 끝낸 전형적인 공돌입니다. 현재 제 직업도 전혀 운동과는 상관없는 로봇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운동을 저만의 방법으로 배우고 해석했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주동근이 어디고 기랑근이 어디고 이런 걸 배운 게 아니라 뉴턴의 제2법칙인 가속도 법칙을 바벨의 무게중심에 적용시키고 토크의 컨셉을 이용해서 엉덩이의 포지션을 설정하는 기계적인 눈으로 운동을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국 물리법칙을 잘 이해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혹자들이 말하는 비전문적인 운동인은 또 아닙니다. 생활체육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2급 보디빌딩 부분을 2014년도에 취득했고 IPF 파워리프팅 선수 자격증도 있고 보디빌딩 대회 입상 경험 및 파워리프팅 대회 수차례 1등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런 자격증과 타이틀이 전혀 전문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좋으면 전문적인가요? 대회 나가서 1등하면 전문적일까요? 전문적인 사람은 꾸준히 자기 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몸으로 익힌 운동은 오직 자기 겁니다. 남한테 적용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익힌 그 방법은 옛날 것이 됩니다. 아 물론 옛날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한 영상을 만들 때 최대한 전문적으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 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공부해 나갑니다. 최근에 업로드한 내추럴은 정말 이분할일까라는 영상에서는 당연히 내추럴이 이분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내추럴은 당연히 빈도수 높은 운동이 중요한 것도 알았지만 최대한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참고한 논문만 4-5가지가 되고 제가 구글에서 읽었던 짧은 단편의 글만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또 저만의 언어로 가공을 하고 저만의 정보로 가공을 해서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를 전달 드립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모으다가 습득한 고급 정보만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결국 저도 조회수가 안 나오면 너무나 슬픈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중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보가 단순해 보일지라도 그 단순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는 많은 헬리니 구독자분들도 있는 것을 알기에 모든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것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날이 증가하는 구독자 수와 그리고 조회수를 보면서 그래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발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관한 내용을 앉아서 구글링하고 자료 긁어 모으면 수십 개 영상 만드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정보 전달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또 하나의 참고 자료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직접적인 체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몸소 3개월간 체험을 했고 그 결과를 현재 조금 더 원활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저는 파워리프팅이라는 3대 운동을 대중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시합에 나갈 것이고 계속해서 3대 중량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공부를 또 할 것이고 몸소 경험할 것이고 또 그것을 저만의 이야기로 영상을 제작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누가 정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으로 운동을 공부한 운동 유튜버는 아닙니다. 저는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운동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반인의 시점에서 때로는 기계공학자의 시점에서 운동을 해석하고 들려주는 운동 유튜버입니다. 어떤 전문가에겐 매우 부족해 보일지라도 저는 제 구독자인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도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